오늘 주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도달 가능한 라스트 마일, 즉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를 통해서 도달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소비자들은 내가 구매한 재화를 도대체 얼마나 빨리 받아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개념이 이제 저희 대학교 때 배웠던 한계 효용 그리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있죠. 저희가 구매한 추가 획득한 재화가 주는 소비자의 만족 한계치는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 개인용 컴퓨터의 메모리는 640KB면 누구에게나 충분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지금 노트북이 보통 8GB는 쓰시죠. 그리고 16GB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한 2만 배 정도 용량이 늘어났네요. 그 유명한 이야기를 누가 하셨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 씨입니다. 비단 메모리 하나였을까요? 스마트폰의 화소, 더 이상 화소 경쟁은 의미가 없다. 굳이 좋은 음질을 이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그 FHD 이상의 그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모두 다 사실 틀려가는 것 같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소비자들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그럼 이제 주제가 라스트 마일이기 때문에 물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지금 구매한 사과, 얼마나 빨리 오면 만족하시겠어요? 스포츠 용품,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배달 음식들. 도대체 얼마나 빨리 오면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그런 소비자들의 욕심이 그리고 요구가 물류의 시간들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일주일, 3일, 당일, 새벽, 3시간, 그리고 1시간. 점점 더 빨라지는 물류 그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라스트 마일과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서비스 기획자들하고 마케팅 기획자들한테는 이제 기획 방식들이 조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4P 방식들을 많이 했죠.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고 어디서 유통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어떤 컨텐츠를 어느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해 나갈 것인가. 즉 가장 마지막 단계는 라스트 마일이 이제 하나의 상품 경쟁력이 됐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샛별 배송, 그리고 즉시 배송, 오늘 드림, 그리고 뭐 로켓 배송, 기타 등등. 물류가 한 번도 마케팅 용어였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플랫폼들은 플랫폼들의 그 충성도 강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고객 유입,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그 배송이라고 하는,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의 상품화해서 본인들의 영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 이제 상품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유통 지도들도 좀 변하고 있어요. 상권만 보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제 가게를 차렸을 때 도대체 내 가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 유동인구. 그리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상점을 찾았을 때 내 위치에서 해당 상점까지 갈 수 있는 도달 거리가 얼마인가? 거리. 그런데 지금은 상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매출원들이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배달을 통해서 가능한 매출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인가, 배달이 가능한 거리인가, 배달을 선호하는 형태의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 살고 있는가와 같은 배달 세권이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형태의 정보들을 모두 취합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신설된 이제 브랜드 컨설팅 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은 2014년도부터 쌓이기 시작했던 저희의 배달 데이터들 이제 해석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그 해석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의 고객사들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의 컨설팅들을 진행을 합니다. 상권 분석하고요. 메뉴 분석하고요. 그리고 적정 수요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배송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매출 향상치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목표 지점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민 요기요와 같은 이제 배달 전문 주문 채널들이 점점 다각화되어 가고 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이제 주문들이 각각의 색깔이 있는 형태의 경쟁력을 가져가고자 하다 보니 사실 글을 사용하는 상점주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 형수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정의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이제 유통 생태계들을 많이 이제 변화를 시켰어요. 유통 대기업들이 이제 분화가 된 산업은 이제 이커머스이고요. 그리고 IT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이제 주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유통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영역들이 사실상 거의 다 무너졌죠. 무너지다 보니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라스트 마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라스트 마일 기업에 대한 파트너십 혹은 투자 혹은 여러 가지 협업 모델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진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충성도와 그리고 시간 경험이 정말 연결이 될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면 내가 만족을 하시겠어요? 지금 자료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시간 이내에 배송을 요청을 하고 그 정도가 달성이 된다고 하면 나는 해당하는 플랫폼 혹은 상품에 만족도를 갖고 충성을 하겠어. 근데 실제 그걸 제공하는 회사는 19%에 불과합니다. 즉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유통 경쟁에서 승리를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뿐만이 아니라요, 개별 브랜딩 브랜드들도 자체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라스트 마일 빠른 배송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핸드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배송 영역들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 이제는 신유통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데이터와 라스트 마일에 결합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풀필먼트 혹은 창고의 개념들의 재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통이라고 하는 지도 자체가 이제 변화해 나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요. 국내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트렌드들은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달성한 중국 기업인 허만신성이라는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허만신성은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 자체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물류 거점과 판매 거점을 이제 동일시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약속된 시간에 명확한 제품들을 배송을 합니다. 즉 데이터, 소비 경험, 그리고 공간,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연결한 사례입니다. 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허만신성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자체를 허세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허세권에 포함되는 지역과 되지 않은 지역이 이제 오늘 체크를 해봤더니 평당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물류 거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앞선 강연에서도 이제 물류 거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물류 거점은 이제 점점 도심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요소는 이제 데이터하고 라스트 마일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지 그 부분이 달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를 벗어난 이제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심 내에 위치한 형태의 지능형 거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거점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물건을 보관하는 곳들을 창고라고 부르죠. 물건을 적재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관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물류센터라고 하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라고 하는 곳들은 이제 저장을 스탠다드화해 나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스탠다드화 대관과 함께 자동화에 대한 시설 설비들이 점점 들어오는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형 리테일러들의 플랫폼 판매들이 늘어나면서 전 과정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필필먼트 서비스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 형태는 이제 마이크로 필필먼트라고 하는 산업들이 빠르게 정의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필먼트는 지금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유통 생태계에서는 가장 격전지로 예상이 되어지는 지역이에요. 즉, 도심 내부는 비싸요. 한정된 공간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상품들을 최적의 보관을 하고 그리고 앞선에 있는 데이터들과 지능형 창고들과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시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가장 도심형 MFC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기업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Our things in shelves forever. When AutoStore is natural to us, we want things to be within our store is a cube-based system, making use of all space for proper robots. On the other hand, turn that wasteful matter into storage. They should need rows of shelves or even quadruple the inventory capacity without moving to a new building. So why waste time on shelves or stacks right next to when AutoStore is here, on top of each other? AutoStore is radio a cube-based robots drive on tracks above the cube, lifts down to grab bins and deliver them to workstations for order fulfillment or replenishment inventory capacity without moving to a new building. All operations get done efficiently and accurately. Things are stacked like high-speed workstations on top of each other. Radio-controlled robots drive on tracks above the cube. To get to a lower bin in the cube, the robot digs out the bins systematically and deliver them to workstations. Every bin delivered to the workstations will be placed back on the top, making slow-running products to sink to the bottom and accurately high-runners to stay on top. With this natural slotting, digging becomes a minimum, resulting in high-speed operations. The robot digs out the bin systematically. Your building can be of any shape. Delivered to the workstations is a flat floor, back on the top, making slow-running products to sink to the bottom and high-runners to stay on top. With this natural slotting, digging becomes a minimum, resulting in high-speed operations. Your building can be of any shape. All we need is a flat floor. The cube can be constructed around columns, and oddly shaped rooms get properly utilized. 도심 지능형 도심형 물류창고라고 하는 개념은 주문과 함께 해당 생산 기지에서 픽패킹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 확장 가능한 형태로 가게 되려면 사람의 손이 최대한 덜 가는 형태의 로보틱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라스트 마일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속도에 있어서 로스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기획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서비스의 정의는 사실 해외 사례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도심 인근 혹은 도심 내부에 있는 좀 대형 형태의 창고들이고요.
주로 월마트 프레시 다이렉트, 롯데마트 같은 업체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점점 도심 내부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도심 내부로 들어옴과 함께 바로가 같은 라스트 마일과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게 될 거예요. 라스트 마일 그리고 지능형 물류창고 두 개가 결합이 되었을 때 유통 생태계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 N분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그 자사 고객들의 새로운 형태의 유입과 그리고 충성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달 가능한 형태 N분을 목표로 하죠. 근데 이들은 반드시 고객 충성도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 만족도를 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형태의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지금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매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를 공급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형 물류창고 그리고 라스트마일 연결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 이제 수많은 고객사로 존재하는 이제 나열된 기업들 모두 다 상품 채널, 마케팅 역량 그리고 자본력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라스트 마일과 그리고 본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고 있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라스트 마일 업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그리고 빠르게 도달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최대치로 만족할 수 있는 N분이라는 시간은 궁극적으로 빅데이터와 그리고 NFC 그리고 라스트 마일 세 개가 매우 유연하게 결합이 되어야만 도달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그 내부에서도 라스트 마일의 방향성 그리고 MFC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시도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과 이 세 개를 연결하는 비전에 대해서 매우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서 N분을 달성하면요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N분 달성이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그 기존에 컨택을 하지 않았었던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함께 이 N분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